선수! 뭐 저 혼자 이룬 게 아니니까요. 저 혼자 이룬 게 아니고 선수들이 다 같이 이룬 거니까 더 힘내서 뭐 15,000, 16,000 최대한 많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비결,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한의 좀 부상이 좀 그렇게 많이 없었어서 다행히 수술도 뭐 군대에 갔을 때 수술을 했고 큰 부상이 그래도 없어서 좀 이렇게 14,000까지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챔프전 때 마지막 공을 승석이한테 줬죠. 그게 제일 기억에 남죠. 누가 끝낼까요? 누가 끝낼까요? 누가 끝낼까요? 새로운 챔피언이 제가 생각해도 재능은 없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좀 된 것 같아요. 좀 많이 뭐 선수들도 많이 도와줬고 좀 운도 좋았고 저는 재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. 즐겁게.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은 괴롭고 좀 짜증나는 일이 많아지는데 자기가 정말 즐겁게 하면은 실력도 더 늘 뿐더러 뭐 좀 자기한테 더 긍정적으로 뭔가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직 진행 중이죠.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. 셋째가 나와서 넘겨보려고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드네요. 오늘 첫 경기부터 그냥. 첫 승과 개막전 승리 두 개 다 동시에 가져올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어느 팀이든 개막전 첫 경기는 되게 부담스러워서 이겨서 좀 부담을 덜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경기는 더 좋은 플레이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. 감독님이랑 선수들이랑 미팅 많이 해가지고 서로 약속한 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제가 나라면 이렇게 올리겠다 싶은 게 딱 저를 익힌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운이 좋아서 11개 하게 됐네요. 11개는 뭐 난생 처음.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, 저는. 저는 블로킹은 승리를 가져다 주긴 하는데 제 주 임무는 아니라서 괜찮습니다. 개막전 하면은 딱 많은 팬들이 같이 좀 환호하고 그런 건데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팬들 오기 전까지 좀 많이 쓸쓸할 것 같은데 그 이제 좀 코로나가 풀리니까 팬분들 보일 날까지 좀 손꼽아서 기다릴 것 같습니다. 경기장에 갔나요? 형 저희 홈 개막전 언제예요? 몰라? 형 저희 홈 개막전 언제예요? 몰라? 그 형한테 물어봐. 아 그 형 텍스 형 저희 홈 개막전 언제예요?